자, 이 모래위에 오드리 해수욕장 모래위에 공룡 머리통이 이렇게 나뒹굴고 있어요. 자, 이게 왜 공룡 화석이냐?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. 여기 치악력 양쪽으로 이렇게 입 안쪽에 뼈가 이렇게 될 때 요렇게 디자인 됐잖아요. 지난번에 알려준 거 양쪽으로 이렇게 고기 그거 할 때 아가미처럼 밑부분이 이렇게 파지면 지금 아래 턱 니는 날라갔고 위턱이 있을 때 요렇게 되는 거예요. 속 보이죠? 네, 공룡 머리통 맞아요. 그러면 오른쪽이 여기가 이제 머리겠죠? 네, 맞네요. 자, 그리고 제법 크네요. 어떤 공룡일까? 자, 이렇게 한번 보고 일단 머리를 들어보겠습니다. 어이구, 뱀머리처럼 생겼는데 이거 근데 좀 아쉽게 그냥 일반 썩돌처럼 태적창에 있는 썩돌처럼 돼서 관리하기 힘들겠어요.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부식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. 여기는 포항 오드리 해수욕장입니다.